극심한 가뭄으로 수자원 공사가 농업용수 공급까지 줄이고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 버려지는 물이 한 해 2억 톤이 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매출도 늘고 경북 그랜드 세일 행사에 힘입어서 경북의 관광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일부 예선 경기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남자 축구가 우승을 향한 첫발을 순조롭게 내디뎠습니다. 가을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봉화 송이축제와 풍기 인삼축제도 이번 주말에 연이어 개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월의 첫날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번개가 동반되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늦더위는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10월의 첫날인 오늘 가을빛이고 꽤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비도 비지만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어대면서 오늘 낮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리 지역 7개 시군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오후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비는 오늘까지 최고 80mm가량 더 내리다 늦은 오후에 경북 서부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비가 오는 동안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작물의 쓰러짐이나 또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6도, 안동 15도, 봉화는 1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23도, 안동 22도, 봉화는 21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댐 수위가 낮아지자 수자원 공사가 농업용수 공급을 줄이면서까지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버려지는 물만 없어도 지금의 물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경산과 청도, 대구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운문댐의 저수 용량은 1억 3천만 톤. 수자원 공사가 농업용수 공급까지 일부 중단해가며 비축하고 있는 양은 한 달에 3천만 톤, 석 달 열흘이면 1억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수도권에서 새고 있는 물만 한 해 2억 톤이 넘습니다. 낡은 상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서 누수되는 물만 잡을 수 있어도 운문댐 규모의 댐 두 개를 새로 짓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누수 대책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7천억이 넘습니다. 20년 이상 넘어가면 갱갱 다 하락하면 북필 도가 밑줄을 좀 띄가지고 좀 그래 해가지고 좀 해야 안 되느냐.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댐은 국토교통부, 저수지는 농림수산부, 하천은 지자체 하는 식으로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매년 가뭄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뭄도 상설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떠한 국가 기구가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당장 버려지는 물부터 없애고 대체제가 없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100년 대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랜드 세일 행사에 힘입어서 경북의 관광객과 특산물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포항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의 매출이 10에서 20% 늘었습니다.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이 추석 전에 72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지난해 3억 원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까지 높아졌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늘어난 것도 매출을 높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월 평균 저희들이 판매액이 37억에서 38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그 저 10% 적용을 받고부터는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대량 매입에 따라 매출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고 백화점의 매출은 2.5% 증가했습니다. 추석 경기하고 세일 기간을 겹쳐서 저희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향후 18일까지 진행하는 그랜드 세일 그 기간에도 참여 브랜드도 더 확대되고 세일률도 40에서 50% 이상 그 확대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그 매출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의 그랜드 세일도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입장객 수가 20% 이상 늘었고
호텔 투숙객도 증가했으며 특산물 쇼핑몰은 평소보다 10배가량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그랜드 세일에는 기관과 단체, 기업 등 310여 곳이 참여해 문화체험과 숙박비용, 농산물 가격 등을 할인해 줍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119 구조 활동의 절반가량이 벌집 제거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9 구조대는 이번 추석 연휴 사흘 동안 172건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이 가운데 43%인 56건이 벌집 제거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건가량 는 것입니다.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18%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동물 구조와 안전조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화재는 모두 8건이 발생했지만 재산 피해는 100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심 의원이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와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피해 여성과 주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제명안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내일 개막을 앞두고 벌써 예선전이 시작돼 사실상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어제 시작된 축구에서는 우리 군인 대표팀이 미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축구 실력은 우리 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주 상무가 출전한 군인 대표팀은 두 골씩을 넣은 이승기와 조동건의 활약을 앞세워 미국을 7-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정엽 선수도 안면 보호대를 하고 출전해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한 것대로 또 첫 경기 이렇게 또 많은 골도 넣고 크게 이겨가지고 또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지난 95년 1회 대회 이후 두 번째로 출전한 대표팀의 목표는 금메달. 복병 알제리와 카타르를 넘어야 합니다.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이 첫 경기에 연연하지 않고 뭐 자신감을 갖되 교만하지 않는 게 우리 선수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단도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 스포츠 강국인 중국, 러시아에 이어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각국의 취재 활동을 도울 국제방송센터 IBC와 메인 프레스센터인 MPC가 공식 개관식을 갖고 취재 방송 지원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개최 도시 문경은 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대회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2013년 시즌 강등이 결정된 이후 2년 동안 K리그 챌린지에서 절치부심하며 승격을 준비했던 대구FC. 현재 1위에 올라서 어느 때보다 클래식 승격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약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1위 자리를 지켜내며 자동 승격을 할 수 있을지 서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 경기력을 선보인 대구FC. 지난 6라운드 선두 등극 이후 4위권에 꾸준히 머물더니 결국 지난 23일 1위였던 상주와의 맞대결에서 대승을 거두며 다시 선두로 복귀했습니다. 매 경기 일단은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봐가면서 리그 마지막까지 어떤 경기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129일 만에 선두에 복귀한 대구FC. 2위권 팀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지만 대구FC의 질주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리그 득점 선두 조나탄, 도움 2위 장백규, 팀의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노병준과 패스플레이의 완성도를 더하는 문기한, 리그 정상급 키퍼인 조현우까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선발 라인업을 바탕으로 승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수들끼리는 일단 그냥 자력 승격으로 가려고 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과연 대구FC가
지금 순위를 남은 8경기 동안 지켜내며 승격과 더 큰 역사를 쓸 수 있을지. 4위 안에만 들더라도 승격 가능성은 있지만 대구FC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창단 이후 첫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구와 경북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가격은 0.98%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북은 0.36%가 올라서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률이 높게 나타나는 데다 주택 전세와 월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지역 주택조합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성구는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가입 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반드시 따져볼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지역 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28곳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곳이 수성구에 있습니다. 가을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봉화 송이 축제와 풍기 인삼 축제도 이번 주말 연이어 개막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문경 4개 군인체육대회와 일정이 겹치는데 봉화군과 영주시는 선수단은 물론이고 대회 관중들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 송이는 진한 향과 단단한 육질로 국내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금요일 개막하는 봉화 송이 축제는 이 같은 봉화 송이를 현장에서 캐고 맛볼 수 있어서 가을 축제로는 늘 선호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봉화 송이 축제엔 송이산 견학과 송이 경매를 비롯해 송이 볼링과 송이 가요제, 떡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계속되는 송이 작황 부진입니다. 올해부터는 송이 캐기 체험이 송이산 견학으로 대체됐습니다. 송이 생산량이 다소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축제를 치룰 만큼의 송이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만큼 우리 축제장에 오셔서 우리 송이 맛도 보시고 옛날 추억도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은 앞으로 송이와 한약으로를 연계한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인삼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인삼 수확과 인삼 경매, 인삼주 만들기, 인삼 깎기 등의 체험 행사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축제장에서는 모든 식당이 인삼을 활용한 음식을 내놓습니다. 씨름 대회와 인삼 아가씨 선발 대회 같은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소백산 전기도 듬뿍 담으시고 또 이 건강도 챙기는 그래서 힐링 땅 영주에 오셔서 마음껏 좋은 그런 관광과 먹거리와 처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영주시와 봉화군은 때마쳐 열린 세계 군인체육대회 선수단과 대회 관중들을 축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체전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보통 수박 무게의 20%도 안 돼서 작고 먹기 편한 미니 수박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구미에서도 미니 수박을 시험 재배하는 데 성공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비닐하우스. 색깔과 모양이 다양한 미니 수박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씨가 많은 기존 미니 수박에 비해 씨가 없어 먹기가 편하고 아삭거리는 식감도 뛰어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시험 중인 미니 수박 6개 품종에 대한 품질 당도 크기에 대한 검증을 거쳐 우수한 2개 품종을 선별해 내년에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선별된 품종에 대해서는 당도와 식감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을 높이고 연중 보급될 수 있도록 출하 시기도 조절할 예정입니다. 1년에 두 번 하되 가급적이면은 파종 시기를 조절하죠. 수확되는 그 시기가 약 6월부터 10월 달까지 꾸준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소가족화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적고 먹기도 편해 미니 수박을 찾는 소비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양질의 사양토와 맑은 공기 등 재배 환경도 좋아 미니 수박을 새로운 지역 특화 작목으로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아침 6시 40분쯤 대구 수성못 수변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m가량을 걸어가면서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산책객들이 다칠 수 있었던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쌍둥이형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0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면서 진술서 등의 형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요즘에는 지역 기업도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이런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 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학기기를 이용해 특수 영상 제품을 만드는 포항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폐쇄회로 TV를 개발했습니다. 기술 개발엔 성공했지만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등의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식재산센터의 도움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보유기술을 지재권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맵 지원 사업을 받아 전 세계로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확보한 특허 기술을 디자인 사업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경북지식재산센터는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경북센터의 컨설팅은 모두 1,200여 건, 전국 32개 센터 중 2위를 차지했고 분야별로는 특허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 등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열고 지식재산권 영상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느끼고 각 기업이나 각 발명자들은 조금 더 분발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상표를 양산할 필요도 있고 또 질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은 물론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도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통과하는 동서간 고속도로인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또 하나의 동서축인 동서 5축 고속도로와 보령울진간 고속도로는 기약이 없습니다. 대신에 기존 국도 36호선의 봉화 울진 구간이 직선화돼 신설되고 있는데요. 절반 정도는 내년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도 36호선 가운데 봉화군 소천면에서 울진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백두대간 줄기를 가로지르며 세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멀미가 날 정도로 구불구불한 이 산길을 직선화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다 보니 봉우리에 막히면 터널을 뚫고 계곡을 만나면 다리를 세웁니다. 총 40km 구간에 터널이 16개, 다리는 41개가 들어섭니다. 전체 구간의 절반 정도인 18km가 터널과 다리로 채워집니다. 터공 구간을 줄임으로써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왕복 2차로 40km 길이의 공사비가 5,744억 원, 평지 4차로 공사 대금과 맞먹습니다. 지난 2009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사고도 많이 나서 4명의 인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봉화에서 울진 초입까지 21km는 시공 8년 만인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구간은 4년 뒤 개통됩니다.
60km인 기존 도로가 직선화됨으로써 40km로 20km가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주행 시간도 70분에서 40분으로 30분이 줄어듭니다. 다만 시공사 중 한 곳인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돼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동서우측 보령 울진 간 고속도로는 현재 사전 기본 계획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도로로 건설할지 현재 시공 중인 이 국도와 연결할지는 연말쯤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이른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의 유통업체들은 소폭 참여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늘부터 가을 정기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브랜드에서 평소 할인폭인 10에서 30%가량을 할인해주고 일부 품목만 50% 이상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마트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주산 갈치와 한우 부산물 등을 40에서 50%가량 할인해주고 롯데마트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재고 의류를 반값에 판매합니다. 대구 중구청이 최근 동인동 찜갈비 음식점 1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에서 양지를 비롯한 소의 다른 부위를 섞어 갈비찜을 만든 뒤 혼합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식점 한 곳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중구청은 음식물 재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에 처분을 내리고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한 업소 10곳은 영업정지 7일에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한자리에서 돕는 중소벤처 M&A 지원센터 정보서비스망을 갖췄습니다. 중소벤처 M&A 지원센터는 매수나 매도 등 M&A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와 자금 지원 정보를 알려주고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M&A는 비교적 단기간에 기업이 도약하고 확장하는 경영 전략이지만 중소기업들이 한정된 정보와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X 포항역의 신설과 도로 개설로 사라지게 될 옛 포항 역사가 축소 복원됩니다. 포항시는 1918년 이후 동해 남부선의 출발과 종점역의 기능을 한 포항 역사를 폐철도 공원화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해 축소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축소 복원되는 역사 건축물에는 작은 도서관과 간이 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을 조성해서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가 내년 1월 1일에 열릴 제18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 행사 대행업체와 포스터 등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대행업체의 공모기간은 이달 5일까지이고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홍보, 운영계획 등을 포항시 축제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행사 포스터 공모는 이달 20일까지 호미곶의 지리적 특성과 내년의 상징을 담은 작품을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네, 10월의 첫날인 오늘 가을빛 치고 꽤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비도 비지만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어대면서 오늘 낮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우리 지역 7개 시군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오후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한편 오늘 밤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 내진 오후 경북 서부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작물의 쓰러짐이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은 아침 기온 모두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1도에 머물겠고요. 구미와 김천도 23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14도, 봉하는 12도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과 낮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겠고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오후에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2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